여러분 반갑습니다. 휴일 잘 보내고 계신가요? 저희 집이 남양이다 보니까 벌써 해가 베란다 밖으로 다 도망갔습니다. 아이고 아쉽네요, 아쉬워요. 그래도 이렇게 햇빛 순간순간 햇빛 받고 이렇게 통통하게 자라주는 아이들이 너무너무 예쁘답니다. 오늘 장금이가 유난히 눈에 들어오네요. 정말 반질반질 땡글땡글 예쁘죠? 우리 집에 몇안 되는 창 종류 중에 아이들인데 그 중에서도 너무 눈에 띄게 예쁘답니다. 예쁘죠? 요 원앙새 좀 보세요. 입끝이 너무너무 뾰족하고 매력있죠? 원앙새예요. 그다음에 얘는 자수정. 색감이 은근하니 예쁘죠? 얘는 레드 에보니예요. 레드 에보니 너무 예쁘지 않나요? 제 눈에만 예쁩니다. 요 아이들은 막 자라고 있는 아이들인데, 이름표가 없어요. 그래도 예쁩니다. 곱상한 아르제예요, 아르제. 이거는 아기 메발톱입니다. 어린 몬따니아랑 슈퍼클론 너무너무 귀엽고 예쁘지요? 저희 집 샬롯 좀 보세요. 너무너무 통통하고 예쁘죠? 샬롯입니다. 요 옆에 아이는 매직아이, 불꽃같이 예쁜 매직아이입니다. 아, 그 뒤에 콜로라타가 물이 많이 빠졌어요. 그래도 굉장히 예쁩니다. 저희 집 골든벨 언제 봐도 매력있고 예쁩니다. 예쁘죠? 골든벨. 아이고, 슈퍼오션도 분갈이를 해줘야 되는데 아직도 못 해주고 있네요. 아유, 분갈이 해줘야 되겠어요. 여름 오기 전에. 상틀에서 굉장히 잘 지내주고 있습니다. 오, 마리아 철화. 잎끝이 예쁘죠? 이 아잘리아 좀 보세요. 꽃이 다 지고 또꽃두 송이가 이렇게 피어서 너무너무 사랑스러워요. 색감 좀 보세요. 와, 진짜 예쁩니다. 레몬 로즈 금인데 그대로 포트에서 키우고 있습니다. 아유, 분갈이를 해줘야 되는데 그러고 있네요. 에보니 예쁩니다. 아유, 뒤에 바깥에 나갈 자리가 없어서 그냥 베란다 안쪽에 있는데 그래도 예쁘게 잘 지내주고 있습니다. 코사지 도감입니다. 코사지 도감 보세요. 너무 예쁘죠? 예뻐요, 예뻐요. 예뻐요 소리만 합니다. 그 옆에는 창금이에요. 지금 창틀에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언제나 매력적인 헬리아예요, 헬리아. 정말 얘는 계속 색감이, 이 색감을 유지해주고 있네요. 너무 예쁩니다. 을려심이 앞에 가려가지고 뒷잎 적성이 잘안 보입니다. 을려심, 아유, 볼터치한 게 너무 예쁘죠? 포스카넬리가 저 거리 끝에서 예쁘게 잘 지내주고 있습니다. 멋지죠? 제가 좋아하는 야생 마리아인데요. 풀분해서 그냥 잘 지내주고 있습니다. 올해는 그냥 이렇게 지내야 될것 같아요. 얘는 누브라인데요. 은근히 매력이 있어요. 진짜 저렴한 아이로 데리고 왔었는데, 은근히 예뻐요.
원종 마리아 철화입니다. 우리 도도다영님께서 보내주신 너무 예쁜 철화죠. 색감도 너무 예쁘죠. 정말 예쁩니다. 우리 집에서도 아주 잘 지내고 있답니다. 색감 너무 예쁘죠. 말로 표현을 할 수가 없네요. 저희 집 마왕입니다. 마왕스럽죠? 예뻐요. 마지막으로 우리 집 아메치스 대표 미인입니다. 아메치스 땡글땡글하니 너무 예쁘죠? 옆으로 옆 모양도 보여드릴까요? 너무 예쁘답니다. 여러분도 이쁘죠? 오늘 요걸로서 구루미네 영상 마감할게요. 너무 예쁜 아메치스 여러분 함께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세요.